오늘 첫 번째 곡은 라잉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요. 으쌰! 세상이 너를 안다를 아는 사람 같은 스타일 같은 너의 친구 그걸 지켜봐. 문세윤. 어? 이게 진짜로 야 이거 너무 했다. 신기한데 보여드릴게. 여기 막 흔들려 쓰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팬이 안 나오는 거야. 어 팬이 왜 안 나오지? 이제 끝났어. 노래방 고인물. 저기요. 너를 지겨워는 확실하다. 거의 키의 유행어를 그냥 썼어요. 지겨워. 감히 나를 아는 사람들 하다가 너무 지겨워. 거기다 들으면 뭔데 그러면. 나쁘지 않아. 온 세상이 너를 다 아는 사람들 다다다다다다다 지겨워. 어, 아는 너를 사람들 동국바람 똑같네. 동국바람 겹쳐요. 나를 아는 사람들 너무 지겨워. 지겨워. 나래. 네. 자 바스판 오픈. 나래 바스판. 너랑 나랑 아는 사람들 여기가 이제 사이 뭐 이런 건데 사실 그래. 듣기는 어. 슬라임으로 들었는데 슬라임이 너무 많이 이 시대에 슬라임이 없었을 것 같아 갖고 스타일이고 너의 친구들이 지겨워 이거는 확실히 들었어요. 슬라임. 슬라이가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뭘까 이름 발음만 적은 거야. 비슷한 발음 무슨 스타일, 슬라이, 뭐 슬라이 뭐 그런 느낌이었어. 라이 뭐 이런 게 있어요. 라이. 네, 라이. 그리고 라이. 지겨워는 분명히 있었고. 어 지겨워는 지금 다 썼네. 지겨워는 다 들었구나. 어, 근데 어 신동 씨도 아무도 못 들은 걸 제가 됐다. 오, 아 오케이, 됐다. 오케이, 오케이. 자 신동 씨 봤어 봐. 오픈. 자 지겨워는 다 들었는데 이런 게 있어. 이제나 저제나. 그 어르신들 말투 아니야? 이제나 저제나. 아니야, 진짜 와. 지겨워, 지겨워 아주. 아니 우리 손주 이재호나 저재호나. 슬라이 같은 너의 친구들도 지겨워. 피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피오. 오스. 우리 시작했어요. 오, 내가 뭔지 모르겠는데 오드로스라. 맞아 맞아. 나도 온 세상이 온 사랑이. 너를 안, 나는 알아. 그런 느낌이야. 사람들. 스카이, 스타일 막 이런 거 이런 느낌이야. 슬라이 들었잖아. 슬라이, 슬라이. 슬라이, 스타일. 슬라이 있었고 슬라이, 스타일. 또 많은 사람들이 라이 앞에 뭘 붙였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It's a lie인 것 같아. 아, 왜냐면 노래 제목이 라잉이잖아. 라잉이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거짓말하는 세태에 그렇죠. 대한 뭔가 It's a lie.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아니, 아까부터 한혜 형이 자꾸 작은 소리로 뻐끔뻐끔 하는데 많이 들었나 봐요, 오늘. 아, 뭐라고 뻐끔뻐끔 해요? 자신 있게 해. 많이 자, 한혜 뻐끔뻐끔 하지 말고. 어? 스타일. 슬라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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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로 시작해 뭐 얘기를 하세요. 아니 그 부분도 아니고 아 뭐가 있어요. 덩어리가 있어요. 저는 정확한 단어를 들은 것 같아가지고 아 있어요. 뻑뻑뻑거려. 오픈. 일단 피오가 날렵했네요. 앞에 오를 들었다는 게 오직 너를 아는 사람들 일단 하고 그런 사이 그런 사이 그런 사이 아 영어가 아니고 아 영어가 아니다. 라이일 순 있는데 It's a lie는 절대 아니다. It's a lie는 절대 아니다. It's a lie 뭐 이런 문장 형태는 절대 아니다. 아니다. 형님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100%다 뭐 절대 아니다 이런 말은 안 해줬어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소극적으로 변해서 뻐끔뻐끔 하는 거야. 야 알아서 하는데 알아서 해. 해발 좀 알아서 할게. 그만 좀 해. 그런 이제 오늘 함께해 준 두 분의 첫 바스, 인생 첫 바스를 오픈하겠고요. 먼저 우리 혜준 씨. 네. 아니. 어? 어 왜? 어? 아 먼저. 아 성시경 씨 90년대 그 전문인데. 제가 앨범 작업 때문에 귀가 많이 지쳤나 봐요. 아 귀가 많이 상했다. 잘 안 들리니까 상했어. 샵이랑도 활동을 좀 같이 한 시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정말 잘한다. 예. 봤습니다. 오픈! 아, 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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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사람들 하고 어쩌고저쩌고 지겨워 했던 것 같아. 앞쪽이 아는 사람들이고 뒤가 지겨워다. 맨 마지막에 지겨워로 끝나는 거 같아. 맞아, 맞아. 자, 이제 혜준 씨 갑니다. 오픈! 오! 세 줄? 이제는 나를 아는 사람, 너를 아는 사람, 라잉, 너의 친구 너를 지켜. 지켜만 제가 조금 뭔가 지겨워가 제가 지겨워해서. 지겨워. 근데 그럼 이제는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네. 오로 시작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어디서. 네, 오! 이런 식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면 오! 이제는 나를 아는 사람, 이런 식으로. 뭐 추임새니까. 오! 이제는 나를 아는 사람, 너를 아는 사람. 오정 모양이 오정 모양. 그냥 오가 있나 보다. 근데 되게 잘 들으셨다. 괜찮았죠? 네. 네. 원샷 보면 알겠지. 원샷 보면 정답이 나옵니다. 그래. 이 원샷은 자 원샷의 주인공을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맞춘 분의 원샷. 자 처음 온
혜준이 차지하나요? 원샷! 어? 혜준? 누구야? 오픈! 도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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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안 돼! 아, 역시 저 선생 선배님 이제 앨범 제목이 쉬옷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고마워. 왜 이렇게 아름답지, 프로그램? 아,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요. 주말 전에 가족 감수로. 희웅과 원샷을 찾아갑니다. 한혜영! 네. 아니 오늘은 진짜 한혜영인 줄 알았는데. 아, 아니 이 진짜 나쁜 놈인 게 맨날 옆에 앉으면 맨날 형 원샷이야 이러면서 맨날 준비하래. 아니 진짜 원샷인 줄 알았어 한혜영이. 뭐 준비했어요? 와 저거 맨날 준비하라고. 이로써 피오 씨는 전쟁 같았던 한해 날의 공동을 제치고 원샷 단독 4위에 올라 3위 키를 키를 맹추격합니다. 안돼 안돼. 글자 수부터 오픈해드릴게요. 보여주세요. 자, 오늘의 글자 수 15글자, 16글자 총 31글자로 정리가 됐습니다. 자, 곡 정보 드립니다. 연인의 주변인들 때문에 생긴 고충을 표현한 곡이에요. 옆에서 누가 계속 볼 얘기하네. 그래, 너의 친구들이 지겨워 이 맞는 거지. 앞에 가사입니다. 앞에 바로 붙는 가사. 그대로만 얘기하는 것들 머리 들어 흘러 들어가. 뭐 나래 씨 이런 경우 많잖아요. 야, 너 남자친구 압구정 어디에 있더라? 어, 야 거기 뭐 근데 어떤 남자랑 있던데? 뭐 어떤 여자랑 있던데? 뭐 모르는 사람 목마 태우고 있더라. 뭐 이런 얘기들. 아니 뭐 축제 때, 축제 때. 예예. 예. 영어 있습니까? 어? 그래. 어, 그렇지. 영어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라인가봐. 하나. 그럼 이츠 라인은 아니겠네요. 라인인가보다. 그러면은 피오 거를 한번 보여줄게. 자 원샷 주인공 아, 그래, 오늘 가장 많이 맞춘 분의 바스바 오픈. 어 피오. 오랑 너를 거의 전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온 세상. 어, 온 세상. 온 세상 괜찮다. 어, 온 세상 좋아. 뭔가 내용이 뭔가 맞는 것 같아. 온 세상 널. 아, 온 세상이 너를 아는 사람들 뭐 이런 건가? 온 세상이 너를 온 세상이 아는 사람. 온 세상이 다 너를 알아 하여튼. 온 세상이 다 너를 아는 사람. 그러니까 주변인들 때문에 아, 아주 짜증나니까. 아, 온 세상이 다 너를 안다고. 아, 아니면 이거 가사를 짧게 해서 너를 알고 나를 아는 뭐 이렇게 해서 아 너를 알고 나를 아는 사람들? 그렇지 너를 알고 나를 아는 구겨 넣기로 해가지고 어? 왜? 아, 피오 그러니까. 너를 아는 나는 그러니까. 나라니까 그러니까 아, 첫째 줄이 완성이 됐어 완성이 됐다 벌써? 자 뒷부분은 뭐 들은 거 있으면 지금 다 던져줘야 돼요 너의 친구들이 지겨워 네 이것만큼은 꼭 넣어줬으면 좋겠다 지겨워 앞에 저는 너를 같은 거 뭐 하나 듣고 그러니까 여기 너무를 들었잖아 너무 지겨워 아 친구들이 너무 지겨워 친구들이 너무 지겨워 스타일 스카이, 슬라임. 근데 지금 다섯 글자가 모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듣기 있어요. 지금 메뉴가 지금 너무 새 거서. 아, 몰라, 메뉴 좀 알려줘요. 근데 지금 힌트가 너무 어려운데 근데 사실 나도. 음식 나왔을 때 노래 나왔잖아요. 무슨 곡인지 아시는 분? 미키, 미키, 티키타카. 99. 그래. 계속 이게 이제 구로 시장에 구를 계속 보여주고. 99가지를 했단 말이에요. 구를 했단 말이야, 이렇게 구를 했는데. 그래서 난 위키미키에 이게 99인 줄 알고 그걸 찾았는데 가사가 나왔던 음식이 네. 돼지갈비 물냉면이 있었고요. 약간 헷갈리는 게 지금 아치락 칼국수랑 고등어 무조림인데. 맛있겠다. 돼지갈비 물냉면의 또 면이잖아요. 근데 투면은 가기가 좀 힘들어요. 투면은 불법이야. 저는 고등어 무조림 쪽으로 가봅니다. 조심스레. 우리 초대 손님 준 같은 경우는 뭐 파스타 이런 것만 좋아하지 않아요? 아니 뭐 혜준씨 갔어? 어 파스타뿐만 아니고 어, 미안해요. 나 왔어. 돌아오니까 좀 덜 공격적이어서 아, 예. 잠깐 왔다 갔다 좀 할게요. 예, 맞다. 어, 근데 고등어 조림 이런 거 안 좋아할 수가 없잖아요.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여기서? 어, 고기 다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사람이 바보지. 나 되게 잘 나온다 이렇게 나오니까 어, 괜찮아요? 네. 아니 그러면 둘 중엔 어떤 음식이 좋으세요? 어 정말 미안한데 준이는 고기 아 냉면까지 또 가니까 어 냉면까지 가니까 그거 어쩔 수 없지 그렇지 저걸 어떻게 이기냐고 그래 어쩔 수 없는 그럼 다시 듣고 써요? 아니 성승현 씨한테 어. 물어봐야죠 돼지갈비 대 고등어 무조림 그럼 어? 미안하지만 시경이는 돼지갈비 아 다시 듣습니다. 다시 들어요. 가자. 오케이, 다시 듣기. 돼지갈비 냉면 어떻게 이겨 사실. 귀를 여시고 듣자, 쓰자, 먹자, 읽자. 이 노래 아는 사람들 같은 너의 친구들 지겨워.
오케이. 세상이가 있네. 있네, 온 세상이. 그치? 온 세상이 있고! 온 세상이 너를 아는 아, 나를 그렇지, 아는 그렇지, 그렇지. 사람들. 근데 같은 너의 친구들 아니야? 같은, 그러니까요, 같은 맞아요. 같은, 세 글자하고 같은 너의 친구들이 너무 지겨워, 이거. 그리고 아, 친구들이 아닌데? 친구들 도야. 오! 야, 다 나왔네. 같은 맞아. 완전 스카이인데? 근데 스카이. 근데 앞에가 너무 스카이인데 스카이가 뭐야? 그러니까 그 스카이는 뭐냐는 거지, 스카이가. 영어가 스타일 같아요. 너무 스카이. 너를 너와 같은 스파이, 스파이. 아, 스파이, 스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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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수. 스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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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파이 같은 너의 친구들. 누가 잡았어? 누가 잡았어? 호시 오빠가. 와. 아까 내용이 주변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 저 온 세상이 너를 아는 나를 아는 사람들 근데 스파이 같은 너의 친구들 그렇지. 왜냐면 이게 정확한 것 같은 게 봄씨 입이 아까부터 계속 움직이지 않아요 이미 굳어버렸어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준이는 나만 봐? 난 봄씨만 봐 지금 내 눈엔 너만 보여 내 눈엔 너만 보인대 신기 불린다고? 오 심쿵 그래 근데 말이 스파이가 그래, 너무 말이 스파이로 들리니까 아, 근데 스파이면 딱 떨어지네 근데 완전 좋죠. 근데 스파이 스파이 앞에 무슨 단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은 저만 받았나요? 어? 그러면 글자 수가 이음으로 시작하는 뭔가가 그러면은 들렸는데. 너의 친구들도 너무 지겨워가 맞나요? 맞나요? 한 번. 아 그래. 스파이는 제 생각에 확실해요. 이거. 자, 뭐 준비됐습니까? 네. 그러면 붐청이 질문. 님이 물어봐 주님. 주세요. 자, 청아청아 붐청아 하고 나서 이번엔 진동소리까지 같이 옵니다. 화상통화로 질문해 주세요. 주문을 외쳤어요. 청아청아 붐청아. 안녕하세요. 귀여운 MC 붐씨. 준이가 하나 물어볼 게 있어요. 혹시 가사가 너의 친구들도 너무 지겨워가 맞아요? 대답해 바보야. 대답해 바보야. 왜 대답 못해? 대답해. 대답해. 아니요. 진짜 그래 아니라 뭐 들어가 있었던 거야. 같은 너의 분명히 들었는데. 친구들이 아니야? 친구들이? 친구들 형이 도를 들었다 그랬지. 우리 내가 도 들었어. 피오도 도 들은 거 아니야? 도야? 저도 그치? 처음에는 드리로 들었어요. 고 발음, 오 이런 발음 친구들 있어. 너무 지겨워 이런 거 아니야? 친구들인데 친구들 너무 지겨워 이렇게. 그래. 그러면 일단 2로 1차 그래. 시도 가볼래요? 자 갑니다. 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인사해 주세요. 불러드릴게요. 네, 고마워요. 쓰시면 돼요. 네, 고마워요. 준! 브리브를 완벽하게 해서. 준, 준비되나요? 준비됐습니다. 자, 불러 주세요. 온 세상이 너를 다른 날이라는 사람들 스파이 같은 너의 친구들이 너무 지겨워 야, 귀때기 때려박네 질렀어 지겨워 과연 1차 시도 결과 보여주세요 자, 과연 결과는 결과는 아니, 틀린 게 없어 그대로 11인분 먹나요? 이 모임 실패 실패 한 명이 들어갔어 와, 입으로 들어갔어 엄청 많이 먹었어 나 강냉이 고마워요. 배고팠는데. 저거 쉬울 것 같지만 침대 사람 안 들어가는데. 진짜 안 들어가는데. 힌트를 제공합니다. 10% 듣기. 70% 듣기. 그런 거 나쁘지 않지, 이 정도면. 성시경 씨가 딱 생각할 때 아, 요거 보면은 우리 먹을 수 있다. 제가 볼 때 지금 뭐 모든 사람이 다 귀가 좋진 않지만 네네. 뭐 피오라던가 키라던가 지금 거의 와 있거든요. 아~ 70%는 좀 느리게 트는 거죠. 그렇죠. 두 번 들려드려요. 그러니까요. 그걸로 아예 에이스를 믿고 아~ 멋있게 그냥 맞추자.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잡소리를 그냥 좀 줄이고 잡소리. 잡소리 했어. 아니 아니 지금 상황에서. 왜? 자기 이름 빠져서 되게 서운해. 한혜는 오늘 헤어스타일이 좋은 것 같아. 키랑 피오 같은데 아니, 걔는 갑자기 피오가 에이스로 분류가 돼가지고 원샷도 받았으니까 어쩔 수 없어 피오 에이스지 키나 피오 한혜한테 밀어주자 한혜 이름 한 번 더 줘요 피오나 키한테 그리고 한혜에게 그리고 한혜에게
이번에 잡으면 돼. 이번에 잡는 게 놀이죠. 맞아. 그래, 이번에 잡아야 이번에 돼. 차라리 우린 딴 생각하고 있어. 왜 딴 생각을 해요? 당연히 안 되게. 아니야. 숨 쉬지 마, 숨 쉬지 마. 숨 쉬지 마. 자, 70% 듣기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제발 집중해줘. 네. 한 해와 피와 키. 갑니다. 드랍드. 니너를 아는 나를 아는 사람들 같은 너의 친구들도 지겨워. 어? 도 너무가 없었어요. 너무가 없었어. 도 너무가 없었어요. 너무가 없었어. 너무가 없어. 너무가 없네. 너무가 없어. 도 지겨워 아니야? 도 있죠. 도는 어, 있죠. 와 형 우리가 잘 들었어. 조용하라. 내가 계속 얘기해. 없는 네 글자가 두 글자가 아니야. 글자가 없어요. 스파. 그러니까 아니야 사람들. 스파이 전에 뭐가 있어요? 뭐가 이런 게. 그래서 이게 뭐지? 아, 전에 뭐가 있네. 아니, 저도 스파이 전에 뭔가 단어가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잠깐만 있어. 잠깐만 있어. 들었지, 키? 하나야, 들었지? 우리 가만히 있었잖아. 갑자기 외면을 우리 딴 생각했거든. 숨도 안 쉬고. 나는 빨리 고백할게. 난 못 들었어. 나도 못 들었어. 나 못 들었어. 하네. 하네는 들었겠지. 들었어. 먹여줘. 아, 스파이 전에 공기 같은 소리가 좀 있었어요. 오, 네. 그게 뭐야? 진짜 들었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유추해 보는 걸로. 야, 정식 오빠 너까지 들었는데. 그런 건 들었지 나도. 근데 어쨌건 도를 듣고 너무가 없어요. 없는 거를 지겨워라 넘어갔어요. 찾아낸 건 그래. 대단한 거 아니야? 야, 그러네. 이제는 한 번 더 들을 때 하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와야 이거 진검승부네. 요거만 야, 요거 잡는 거야. 사람이 오늘 영웅입니다. 와 지금 이게 진짜 들리는데 이게 오랜만이야. 이거 들으면 영웅이야. 야, 들어와 들어와 여기. 다들 뭐 선수들이라서 이쯤 되면 분위기 잡혔다라고 지금 성시경 씨 일어납니다. 아 일어났어. 성시경 씨 일어났어요. 가자 하연. 네 진짜. 바로 띠띠띠 갑니다. 네. 자 부탁해 하나야 부탁해. 예 부탁 듣겠습니다. 갑니다. 알아듣겠습니다. 제발. 자 분위기 잡혔어요. 과연 으쨔. 제발. 아 이거 진짜 들어야 되는데. 세상이 너를 아는 나를 아는 사람들. 오! 너의 친구들도 지켜. 너의 친구들도 지켜. 어 하나. 그런데 나 안 들었어? 진짜? 뭐 자, 저. 됐다. 하늘 됐다. 야야야야야야야 잠깐만 바로 가요. 바로 가요. 야 해리한테 배워가지고. 자 못 들었어요. 써봐 일단. 오케이. 안녕 내 이름은 빨리 만나서 반가워 넌 뭐니 뭔데. 너무 조용히 만약에 한해가 해주면 내가 한해 부탁해 한다면 한해 한 거잖아. 그렇죠. 너무 아름답다 이거. 뭔데? 시경이 부탁하셔가지고. 네. 사명감을 가지고 들었는데. 오케이. 이런. 오 한해가 진짜 없어. 이거 확실해. 이거 확실해. 네, 근데 완전 스파이를 완전 욕하는 것처럼 이런 스파이 이러시고 있어. 아. 오 한해가 진짜로 이거 맞추면 제대로 해 먹어도. 한해가 먹여주네 그래도. 한해가 먹여줘. 어. 뭐 노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러면서. 예. 네. 소리 지르면서. 아 이런 날이 잘 없거든요. 자 이런 날이 잘 없다. 과연 어떤 날이 진짜. 될지. 한해 불러. 주세요. 야 온 세상에 너를 아는 나를 아는 사람들 이런 스파이 같은 너의 친구들도 지겨워. 오. 감겨. 결과 보여주세요. 이사 씨도 결과는 제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시경 씨가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호흡이 어때요? 아, 그러니까 믿어주시니까. 사실 저런 스트라이커는 센터링 올려주면 넣거든요. 감동했어. 아, 오늘 한 해 안 먹어도 배부르네. 눈물 나겠네. 눈물 젖은 돼지갈비 먹겠네.